이제 2종 전용 주거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외울 게 아니고 1종 전주 외운 거에 추가시키면 돼요. 뭐만 들어갔어요? 공동주택. 그리고 이제 1종 근생도 아까 뭐 대피소, 공중화장실 안 된다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되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을 뭐 여러분이 꼭안 해주셨습니다. 자, 공동주택 추가됐죠? 2종 전주에. 나는 이제 이 전용 주거지역은 다 봤고 일반 주거지역 그랬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되는데 바로 밑에 몇층 이하 돼 있어요? 4층 이하 돼 있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는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아파트를 제외한다 해놨죠? 그리고 1종 근생 교육시설 중에 대학교는 안 되고요. 유치원부터가 교육시설입니다. 유치원. 타가소 어린이집 하는 것은 노유자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 노유자는 이제 어린이라든가 어른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노유자 시설인데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타가소, 유치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노유자 시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학교는 각종 학교는 이제 교육시설인데 대학교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일반 주거지역에 가능하고요. 1종에서는 아파트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것좀더 하면 도시군계획조례가 또 추가할 수 있는 것 해서 1번에 뭐 2종 근생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말 없으면 2종 근생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지역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2종 근생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책의 취지만 이제 확인했고 시험관에서 외울 것은 왼쪽에 있는 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거. 여기는 이제 저층이 아니고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단독 공동 옆에 괄호에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아파트 들어가는 거고 특별한 말 없으면 되는 거죠. 1종 근생, 그리고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뭐가 추가됐어요? 종교시설. 3종도 똑같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보면 단독, 공동, 1종 근생, 종교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대학은 안 되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종하고 3종은 같아요. 그죠? 허용되는 것은. 이제 조례로 추가한다라든가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의 기본 틀은 같다는 거.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말고 뭐가 포함되죠? 상업기능. 그리고 허용되는 게 많죠. 우리 건축법에 가면은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29가지가 있습니다. 29가지가 있는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안 되는 거 써라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된걸 썼어요. 단독주택과 1종 근생. 되는 거 썼죠. 준주거지역 되는 거 써라. 그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써요. 안 되는 거 써놓으면 나머지는 되는 거잖아요. 29가지 중에. 그래서 이게 뭐지? 뭐 2종 근생 단란주점이라든가 위락시설, 뭐 숙박시설 하는 거몇 가지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안 하고 이순환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가 뭐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뭐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건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을 비교할 때 어디가 허용되는 게더 많아요? 여기. 그죠? 여기는 공업, 경공업을 위주로 하되 상업기능, 업무기능,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많이 돼요, 여기가. 제일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딱두 가지가 있는데 묘지 관련 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안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안 되고 다 돼요. 위안 되는 거 봤더니 공장을 짓더라도 어디 위에다 지으면 안 돼요? 묘지 위에다 지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지 위는 안 돼요. 위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은 가능한 거고 공업지역이니까 그 위락시설입니다. 위는 위가 이제 앞글자 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같은 거 되겠죠 이게 뭐가 안 돼요? 위락시설. 묘지 위에 공장 지으면 안 됩니다. 묘지 위가 여기서 안 되잖아요. 그럼 준주거지역의 묘지 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도 안 돼요. 묘지는. 그리고 좀더안 되는 게좀더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허용된 게 제일 많거든. 준공업이.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나중에 보고 어려우니까. 중심상업지역에 할수 없는 것인데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다 납니다. 잘 안 나오고요. 나온다 한들, 이게 지금 새카맣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너무 많죠? 전에 한번 시험에서 조례에 따르더라도 일반 음식점이 허용되지 않는 거 돼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서. 그 뒤 방향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조례에 있는 일반 음식점 어디가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도 없었겠지만,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100% 떨어지죠, 당연히. 엉뚱한 거 하고 있고, 기억도 안 날 거고. 103페이지, 준공업 지적은 뭐가 안 된다. 이런 거 기억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였지. 묘지 위는 안 된다 그랬죠? 묘지설, 위락설. 그리고 이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는데, 참고 삼아는 거예요. 16번 자연 녹지 보니까, 물론 이런 4층 이하만 됩니다. 아파트는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아파트는 어차피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안 되거든요. 단독주택, 1종원색, 2종원색에서 쭉 보니까 16번까지 번호가 많죠. 그죠? 생산 녹지는 몇 번까지 있어요, 번호가? 12번까지 있고. 보전 녹지는요, 번호가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전 녹지가 제일 개발 안 되는 거고, 제일 개발 많이 되는데 어디에요? 자연 녹지, 자연 녹지. 제한적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랬잖아, 아까. 자연 녹지.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 이제 관리지역. 보전 관리. 여기도 번호가 3개밖에 없잖아요. 생산 관리는 7번까지 있어요. 계획 관리는 허용되는 게 많으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허용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적 중에서 제일 개발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 그것만 체크하고. 그다음에 농림지역 있고, 농림지역은 6번까지 되는데 이제 제일 안 되는 데 어디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번호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단독주택도 아니고 단독주택이면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농어가 단독주택. 109페이지. 단독주택밖에 안 돼요. 근데 앞에 있는 말 틀리게 안 하겠죠. 자연훼손을 가져오는 농어가 단독주택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이렇게만 해도 뭐 그렇게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여기 이제 주택이 있으면은 거기서 농어가니까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뭐도 생산한다고 했어요. 애들도 생산하니까 초등학교는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초등학교. 아까 그래서 여기 준공업지역은 묘지 위는 안 되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쌀이나무도 있고 멧돼지도 있는데 그림에. 아, 멧돼지는 없구나. 여기. 초단 그리려고 합니다. 초단. 이렇게 빨간 거 있어요.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면 쌀이나무, 흑쌀이, 홍쌀이 막 많잖아요. 난초도 있죠, 난초. 있어요, 없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죠? 그리고 이거 세장 모으면 뭐예요? 예? 네? 초단, 초단.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면 이거 모아서 초단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러 다니면 최고랑 차죠,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막 하다가 최고랑 차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초단 할 수 있어요. 초단은 초등학교. 단은 농어가 단독주택, 이건 할 수 있다.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까 그 풀 많이 자랐으니까. 뭐, 그냥 외워도 되고,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조금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다 봤습니다. 근데, 110페이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법이 또 복잡해요. 사실 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인데, 110페이지 보시면, 건축 대안에 관한 특별 규정에서요. 그러면 네모 안에 1, 이거는 이제 뒤에서 할 겁니다. 오늘 취락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근데 이건 줄거는 아니에요. 아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말은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는데 법에는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좀 약간 예외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안. 이제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할 거고요. 3. 농림지역 중에서 아까 농림지역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이 몇 개 안 됐었죠.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더 적었죠. 그런데 농림지역 중에서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같은 것들이 농림지역이 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이제 농지법에 와서 따로 공부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농림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은 우리가 공부한 여기에서 아까 말한 거기에서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러면 허용되는 건축물이 더 적어져요. 이제.
다시 이제 보면 이 말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림지역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까 앞에서 본 만약 107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소개하면 안 되고 그게 농업진흥지역일 때는 무에 따라서 농지법에 따라서 이제 허용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이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초지 이런 것들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법. 네.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법, 농지법에 나오죠 이제. 뭐 다른 거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하나만 봅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무엇에 따른다? 농지법에 따른다. 그 농지법에 또 공부를 해야 이제 허용되는 거. 근데 자세히는 안 할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무엇에 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하는 말은 틀리게 안 할 거예요. 그걸 다른 말을 틀리게 하면 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책에도 그렇게 쓴 책들이 많은데 사실 엄격하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하는 거죠? 아까 초단 됐잖아요. 근데 이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서 규제하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초등학교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산자원 관리법으로.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빼고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쉽죠? 무슨 법? 수산자원 관리법. 그래서 용도 지구가 있고 맨 뒤에 뭐가 담겼다고 했죠? 용도 구역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용도 구역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개, 도, 시, 수, 입 해서 이게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의 지역이라든가 관리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했어요. 그 따로 정한 법률 이름이 뭐예요? 수산 자원 관리법. 수산자원 관리법.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인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무슨 법에 따른다?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시험에 따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그럼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이런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중개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수산자원 관리법을 보라 이렇게 이제 알라는 거예요. 이게. 자, 다음에 용도 지역에는 이렇게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도 정하고 있지만 이제 3번하고 5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거는 그 정도는 어려우면 제가 하라고 안 할 거예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건축물의 용도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건폐율도 규제를 했죠. 그죠? 건폐율은 그 네모 박스에 온 공식이 있는데 건폐율은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분의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그죠? 분자에 뭐가 있어? 건축 면적에서. 그냥 건대 이렇게 읽게 돼요. 건대가 건폐율. 건폐율이 커요? 용적률이 커요? 용적률. 연대가 커요? 건대가 커요? 연대. 그래서 용적률은 연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뭐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됩니다. 이제 건축 면적은 어떻게 이제 산정하는가, 대지 면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건축법에 가서는 좀 중요해요.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냥 만만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글씨가 있는데 줄긋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다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체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범위가 그게 법률에 정하고 있는 범위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보면 문장이 완성되는 건데 이렇게는 시험에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 체계를 그냥 이렇게 큰 의미 없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참고 삼아 보는 거예요. 법률에 따른 제한과 대통령령으로 따른 제한을 보는데 나중에 구별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기만 하니까. 주거지역은 70 이하, 상업지역은 90 이하, 그리고 공업지역은 70 이하. 녹지적은 20 이하 범위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세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폐율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준 거예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뭘로 또 이제 정할 수 있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맨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법률이고 가운데 대통령령이 있으면 우리 책임 없지만 오른쪽에 이제 조례 이렇게 위계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우리 법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이렇게 직접 정하고 있고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20 이하, 20 이하,
이렇게 해놨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 외워서 책을 넘겼죠,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필기하지 말자. 줄 긋는 건 괜찮고, 하나는 미리 넘기지 말자. 저는 어려워서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능력이 좋아서 막 고개를 훌딱훌딱 넘어가는데, 저는 어려워서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이제 건폐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건폐열. 여기에 있는 거 70이야. 법률에 정하고는 생각할 거 없죠. 어쨌든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얼마겠어요, 이제? 70. 50, 50,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용도 지역, 허용되는 용도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50, 60, 60, 50. 그리고 7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종 전주는 얼마요? 50. 2종 전주는 50. 1종 1주 60. 2종 60. 3종 50. 중고층이잖아, 여기가. 근데 50으로 하는 거는 용적률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너무 건폐율이 많으면 답답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50 한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준주거는 70. 우리 법률에서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서는. 그런데 제가 순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워야 돼요. 만약 법이 있는 순서대로 하면 90, 80, 70, 80 이렇게 외워야 돼요. 법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중일, 근, 통 이렇게 돼요. 순서가. 그래서 9, 8, 7, 8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자,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앞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가까운 실내, 가까운 실내, 근통일중 그랬죠. 근통일중, 가까운 실내 통일이 진행 중일 것이다. 근통일중, 근리는 70, 유통은 80, 일반도 80, 중심은 90. 혹시 공부하다가 70, 80, 90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가 100인데 100자리는 없겠죠. 지금 서울에 100인 건축물도 있습니다. 건폐율이. 그건 우리 건축법 시행령 제정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100꽉 채운 건축물도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건축물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법이 바뀌더라도. 그래서 90, 80, 그 다음 90 그러면 안 되고 어때요? 80, 90. 그래서 근통일중 하면 뭐 순서 안 바꾸고 오름차순 그대로 90, 70, 80, 80, 90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70, 일반공업 70, 준공업 70, 그러고요. 보전녹지 20, 생산녹지 20, 자연녹지 20, 보전관리 20, 생산관리, 계획관리 40, 농림지역 20, 자연환경 보전지역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양반의 도시거든요. 전용주거지역, 전주. 양반이니까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요. 몇 퍼센트? 50%. 전주는 얼마요? 50. 이제 50 출발했어요. 60, 7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만 한번 부정하면 되지. 이걸 5, 6, 6, 5, 7 이렇게 외우지 말고. 50, 60, 70. 그럼 단순하잖아요. 그래놓고, 아, 3종은 용적률이 높은 대신에 한번 놔줘야 된다. 나중에 부정하면 돼요. 시험장 갈 때까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 50, 60, 70. 그 다음에 여기는 70, 80, 80, 90. 그치? 얘는 다 70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임스 본드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갖고 아세요? 007, 007. 공업적 얼마요? 70. 007입니다. 다 70. 나머지는 이제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보태. 얼마요? 그래서? 다 2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5, 6, 6, 5, 7, 9, 8, 7, 8, 7, 7, 7, 2, 2, 2, 2, 2, 4, 2, 2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시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착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좀 잘 따라서 해요. 그 막 시끌시끌하고 공부에 졸음도 깨고 좋긴 좋은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나머지는 20. 개발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몇 계절이에요? 4계절이니까 4계절. 40 계획관리. 계획관리 얼마? 40. 그래서 이거 뭐 사계라는 작곡가 가지고 그 모차르트인가 뭐 하려고 했더니 뭐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무거우니까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안 하겠냐. 사계절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몇 계절이에요? 사계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외웠어요, 그럼 이제. 책에가 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연상해서 읽으면은 거의 생각날 거예요. 줄 긋지 말고. 전형주거 얼마요? 그 책 보면서 한번 보죠, 이제. 대통령 있는 거. 50. 일반주거. 60이잖아요, 60. 그죠? 3종은 50인데, 그건 지금 기억 못 하더라도. 이제 상업지역. 우리 책에 있는 순서를 그냥 할게요. 있는 대로. 중심사가 얼마요? 90. 금방 한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근통일주 했으니까. 일반은? 80. 근리는? 70. 그리고 유통은? 80. 그 다음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10. 그죠? 녹지지역 다 얼마예요? 20.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20. 그리고 어디만 40이에요? 그러니까? 계획관리만 40. 외울 수 있겠죠? 한번 해볼만 합니다. 충분히. 해마다 나와요. 아, 해마다 아닌데? 아주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112페이지에, 특별 규정을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네모에 있는 것 같아 물어보는데 지금 안 하겠고, 이거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이거 거의 이게 나오고, 네모에 있는 게 작년, 재작년에 나왔는데, 그 정도면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한 5년간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 안 하고 몇 개만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거하고 공부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몇 개만 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있고 이순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적률. 용적률은 연대 그랬죠?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거기에 괄호에 건축물의 지상층 면적 이런 말인데 연면적을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빼주거든요. 근데 이 건축법에서 공부할 일이지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지상층에 있는 것도 빼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완벽한 공식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용적률은 이렇게 헷갈리게 할 것 같고 그냥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지상층이라는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을 딱 그려주면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용적률 얼마입니까? 지하층 그려주면 이건 빼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빼는 거지. 그냥 용적률은 연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지하층이라든가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처럼 딱 쓰는 것이 좀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그러고 공식은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자, 이제 용적률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낮추고 싶어도 뭐 45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0은 줘야 돼. 적어도 많이 줘도 얼마를 너무 안 돼요. 100을 넣으면 안 돼요. 그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근데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러면 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그렇게는 안 물어봐요. 그냥 얼마 이하 이것만 물어봅니다. 얼마 이하? 100, 150. 이제 약간 여기는 용적률은 세분돼요. 200, 250, 300. 많이 뛰어요. 500. 그리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900, 1100, 1300, 1500 그렇습니다. 이는 300, 350, 400 그러고요.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이에요. 80 아니면 얼마? 100. 101번 후보 누구예요? 예. 헷갈리. 아까 변실 편입도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후보 누구예요? 외우지 말고. 어디? 자연 녹지. 아까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아까 공부한 거 연결해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몰라서 다음에 할 때 이거의 성격과 자연 녹지 성격도 같이 또 한번 알 수 있고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요. 그럼 못 써먹게 되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 생산 녹지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듣다 보면은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뭐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해도 이 두 가지는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계획관리와 어디요? 자연녹지. 이제 생산녹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 용적률은 여기서 100부터 시작했죠? 100, 150, 200, 2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얼마다? 많이 뛰어요. 많이 뛰어요. 500.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어디가 더 커요? 준주거지역이 커요. 준공업은 400입니다. 그래서 공업은 전용 일반 준에서 300, 350, 400 되는 거고. 아까 중일 근통에 놓으면 저희 뭐 1500, 1300, 900, 1100 이렇게 외워야 돼요.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근통일중 하니까 900부터 200씩 늘어났잖아요. 쉽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외웠는가? 한번 뭐 까먹었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이제 몇 번 해서 기억하면 되니까. 주거죠. 일종은 하한선을 볼 필요 없고 100 이하, 150, 200, 250, 300 이렇게 3종이 용적률이 큰 대신에 건폐율은 한번 떨어지죠. 50으로. 그다음에 준주거는 500, 상업적은 우리 책에는 1500, 1300, 900, 1100 이렇게 돼 있지만 근린부터 해서 근통일중 하면 오름차순으로 공부하기 더 쉽잖아요. 근통일중이니까 900, 그리고 통은 유통은 1100, 일반은 1300, 중심은 1500. 그다음에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에서 300, 350, 400. 그니까 상업적도 근통일중 하니까 오름차순으로 공부하기 조금 수월해요. 이렇게 가는 게. 있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해오지 말고. 다음은 이제 보전 녹지 80 이하, 생산 녹지 100 이하, 자연 녹지 100 이하. 그니까 녹지는 보전만 80이고 생산 자연이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다 80 이하인데 어디만 100 이하예요? 계획 관리지요. 계획 관리지요. 100 이하. 뭐 성장 관리반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농림과 자연환경도 80 이하였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하는 말인데 용도지역을 정하지 않은 것 그거 보기 전에 저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는 87페이지 한번 보시죠. 87페이지 87페이지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를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헌법에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이니까 여기 딱 바다를 배웠는데 여기가 농경지를 조성하려고 배웠습니다. 농경지 조성 배웠어요. 매립했죠. 이제 용도지역 매립고요. 그런데 마침 여기가 농림지역이에요. 농경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했는데 여기가 뭐예요? 농림지역. 여기 매립 목적과 이웃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같을 때는 자, 농경지 만약에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농림지역으로 하고 싶다. 농림지역 하고 싶어서 했겠죠. 그러면 농림지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절차를 밟아야 돼요. 도시공관리 원래 특광 별별 시장 구조와 위반을 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 결정을 합니다. 기초사 해야 되고요. 뭐야 농사짓기 적합한가 해보니까 농림지역 해도 되겠죠. 농경지 조성을 위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기초사 하나 많아져 이거 그죠? 의견 청취 반대 사람 없을 거예요. 농림지역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치더라도 농림지역 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협의심에도 다 통과될 거예요. 더군다나 옆에 있는 토지가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이때는 그냥 이것을 매립하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우리는 준공검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이렇게 하는데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토지는 저 절차 밟으나마나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밟을 필요 없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같으면. 근데 문제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경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서로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를 때는 여기 자동적으로 결정 안 되고요. 도시군 관리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농경지 조성을 해서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여기 농사를 짓다 보면 농약 같은 게 옆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백화점 있다라든가 이러면 곤란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또 들어봐야 돼요. 그냥 지금 인터넷에 보면 뭐 무슨 말이 있으면 누구 말도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 많던데 어쨌든 주민 말도 들어봐야 돼요. 행정관청의 결정대로 가면 안 돼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같을 때만 본다예요. 자, 됐고요. 1. 같으면 뭐라고요? 그냥 본다. 무슨 본다. 얘하고 얘가 성격 같으면 중간인 말 몰라도 돼요.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결정. 다른 말이 뭐예요? 다르면은 도시군 이거 매립 구역의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한다. 저 절차 밟으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매립을 했는데 매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겹치는데 일부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다예요? 결정해야 된다예요?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그거 뭐 양쪽으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한쪽은 같은데 이쪽 섬지역하고 다르다. 이렇게 여기. 이런 데다가 했는데 이쪽은 같은데 이쪽은 다르다든가.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이걸 뭐 둘 이상이 걸친다. 둘 이상이 이웃한다. 이런 말 쓰는데 그 표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언제만 본다예요? 같으면 본다. 이건. 이게 이제 매립구역입니다. 그리고 다르면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읽으면, 그것만 읽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알겠죠. 지금도 알 거고, 물론 다음 시간 되면 까먹겠지만, 하얗게 되겠지만, 몇 번 하면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도시적 의지가 있어요. 도시지역 의지. 도시적 의지는요, 여기에다가, 여기가 그냥 참고사, 여기를 어떻게 할까? 이 지역이 관리적이라고 할까요? 막 관리적입니다. 관리적인데 여기다가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여기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중에 어디와 어울리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적이겠죠, 도시적. 산업단지에서도요, 거기에 산업이니까 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주택도 만들어야 되고, 상가도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아직은 몰라요. 어쨌든 도시적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를 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지구. 택지 개발 지구. 이제 관리적이든 농림적인데, 여기다가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을 했어요. 택지 개발지구. 그럼 이것도 도시적으로 지정 고시하면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자, 그 전에 택지 개발지구나 산업단지 지정할 때 이 사람들이 가서 기초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적합하니까 이거 한 거예요. 관련법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원개발구역. 전원개발구역. 전원개발 사업을 위한 구역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최불암 씨 나왔던 전원 일기가 아니고 전기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화력발전소를 만들기로 했대요. 그럼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건축물도 있고 직원들 뭐 주택도 건축해야 되고 하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원개발구역, 뭐 원자력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 같은 거 만드는 전원개발구역을 정하면 그것도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 보면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구역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는 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 상주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력발전소 아니고.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하세요?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배가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죠? 배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가 되는 접안실이라든가 뭐 등대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 공작물 같은 거 설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이 항만 구역인 공유수면, 바다 같은 공유수면이 도시적으로 의지가 되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항만 구역, 어항 구역에 속하는 공유수면, 바다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도시적. 근데 그 바다가 도시와 접하고 있어야 돼요. 도시적에 쭉 연달아서 접해있다 해서 연접한다 이런 말 써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뭐로 본다? 도시역으로 봐요. 이렇게 다섯 가지. 근데 수력발전소 아니다 이런 게 답이 되는 허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 중에 이 앞에 있는 말은 몰라도 돼요. 농공단지만 기억하죠.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 안 됩니다. 농공단지. 하나 이제 더 있는데, 세 번째 관리적인데요. 관리적이죠, 여기 관리적. 관리적인데,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어요. 농업진흥지역. 뭐가 됐어요? 농업진흥지역.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대규모 농사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그 농경지가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요?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그곳은 뭐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주의할게.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가 됐어요. 보전산지. 자, 농림이라는 말은요, 농업과 임업을 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전산지는 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보세요. 보전산지는 산지를 보전하고 개발하지 말라는 말이죠. 함부로 그 벌목 같아 하거나 뭐 아파트 짓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보니까 나무가요, 반듯한 나무를 목재라든가 건축자재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보전산지도 있고 있죠. 나무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닌데 나무가 뭐 삐뚤삐뚤하지만 막 500년대 소나무 같은 게 설악산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전산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전산지는 만약에 이렇게 경제적 용법으로 보전산지가 지정된 곳은 뭐가 되겠어요? 농림지역. 이렇게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산지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관리지역은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농업진흥지역이야 농업밖에 없지.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니잖아요. 농업진흥지역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자동적으로 농림지역. 보전산지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를 보전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면서 고시를 합니다. 얘는 농림지역입니다. 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는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체크하고 보자. 87페이지 맨 밑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거의 같으면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같으면, 그 다음에 뭐 체크해야 돼요? 본다. 쭉 읽어보면 도시군 관리계에 이반 결정 필요 없이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그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제. 같으면 본다. 그 의미 내용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칠판에 설명됐으니까 아시겠고. 88페이지.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 이제 두 번째 줄에, 다른 경우, 이제 다른 경우. 그럼 이제 본다 그러면 안 되고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결정돼서 발부라 이 말이에요.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리고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용도 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기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절차 밟으라 이 말이죠? 얘기 들어봐야 돼요, 주민들. 2번, 도시적으로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무엇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거기에 막 지정, 결정 글자들이 다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지금 오타라든가 이게 아닙니다. 좀 하는데 막 고시된 것으로, 고시하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제 도시적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항만구역이나 무슨 구역? 그랬죠? 폐가 많이 드러나는 곳. 어항구역인데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에 붙어 있어야 돼요. 땅 육지가 농림지역인데 바다가 도시가 되기는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육지, 도시인 육지에 붙어 있는 바다만 뭐가 돼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어항구역, 항만구역을 물어보는 것보다 도시에게 연접한 이 말을 관리지역에 연접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거 잘 주의해야 되겠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그 앞에 있는 말은 뭐라 돼요? 산업단지는 뭐로 본다? 도시죠. 농공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데 몇 번 말한 것들은 책이 없으면 그 정도는 써도 되겠죠. 농공단지는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도 지정 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바뀌어요. 택지개발지구는.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도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인 것으로 본다. 다만 어디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수력발전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괄 2번. 관리지역에서 뭐가 결정 지정 고시가 됐어요?
농업진흥지역. 그럼 뭐가 돼요? 농림지역. 그런데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고시가 됐어요. 보전산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경제적인 용법도 있고 그냥 관광 목적인 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면 안 되고 두 갈래가 있죠? 그걸 누가 알아요? 지정한 사람 알겠죠. 산림청장이 지정하면서 거기서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지정했는가. 목적이 있겠죠? 그걸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보전산지는. 그래서 이걸 볼 때 보전산지는 농림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 그것도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장관 4번. 아까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필요가 없어서 얘를 해제를 했어요. 이게 이런 거 조성하기로 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해제를 했어요. 해제라면 그러니까 관리적이 도시로 바뀌었죠. 도시로 그대로 둬야 돼요. 과거로 환원해야 돼요. 환원해야 되죠. 필요가 없어서 해제했으니까. 그죠? 다만 이 해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택지개발지구 조성 필요가 없어서 해제할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관리적 이렇게 관리적이 있었는데요. 얘를 잘 조성해서 택지로 다 만들었어요. 이제 택지로 만들면 택지개발지구 아니에요. 이제 택지개발지구는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곳이 아니고 일단 아파트 짓는 건 수발 사업이고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이 다 끝났어요. 이거 택지개발지구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냥 도시에 그냥 일반 도시 해제가 됐죠. 그럼 택지개발지구 해제됐어요. 과거로 환원해야 돼요. 도시역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너무 쉽죠. 이건. 근데 이거 답으로 내기도 합니다. 자, 89페이지 안과로 4번. 지금 본 규정에 해당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떠한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제되는 경우에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거 있죠? 뭐라고 해놨어요?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환원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자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뭐 이거 들어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도시역으로 바뀝니다. 관리적이라 하더라도. 도시개발 구역 왜 정한 거예요? 새로 시가지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도시역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사업을 안 하기로 해서. 그럼 과거로 환원해야 돼요? 도시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환원해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대지가 다 조성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도 해제가 되거든요. 해제가 되면 과거로 환원해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고. 똑같은 거예요. 들으면 어렵지 않은 건데 시험에서 가끔 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기 있는 것 지금 일반적인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양괄호 4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하는 말 있죠? 그 말 있잖아요. 줄 긋지 말고 듣고 알아야 돼요. 다른 법에 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률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그거 꼭 설명해야 돼 알아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대요. 따라가면 되죠? 그죠? 앞으로 이 말 가끔 나와요. 무슨 법률에 따라 이런 말 있으면 뒤는 긍정적으로 해결 끝나야 돼요? 부정적으로 끝나야 돼요? 긍정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허용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법률 나오면 뒤는 그냥 좋게 끝나면 돼요. 다른 법률만 나오면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이 환원이 될 때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있을 수 있죠. 아까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정했는데요. 발전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도시역 바뀌었죠, 지금. 허가를 받고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연립대 건축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전원개발구역 해제가 되면은 과거로 환원되죠. 그 과거로 환원되면 연립대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 그 연립대 건설공사 시작한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 중단해야 된다. 계속할 수 있다. 이미 시작한 것은 계속할 수 있다. 앞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용도지역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한 자는 맨 끝에 뭐라고 있어요?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앞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자꾸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물론 괄호 안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보면 줄긋지 말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한 자를 말한다. 이 말은 읽을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기관을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 이거 봤네? 이거 방금 저번에 봤으니까 안 하겠고 봤죠? 안 봤어요? 그럼 읽어볼까? 지정되면 고시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이렇게 봤어요. 고시한 날. 용도지구 지정 뭘로 결정해요? 관리계획. 주민은 기지계 이반 제한할 수 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희량할 수 있고. 4번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맞고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이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이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급한데 뭐 밥 먹으면서 옷 입어도 되죠. 급할 때는 원래 밥 먹고 옷 입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따라서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것이 이제 지침이 되는 건데, 기본 계획에서 아주 도로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본 계획의 내용이 있다고 쳐요. 그럼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관리 계획 같이 위반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하고 얘가 성격이 다르니까 준공인가를 1월 10일에 받았어요. 준공 떨어졌습니다. 여기 얘 용도지역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얘 용도지역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 얘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1월 10일 날 준공 떨어졌어요. 용도지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따로 정의라고 그랬잖아 아까. 얘는 있지. 얘는 만약 1월 10일에 준공인가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농림지역. 얘는 농림지역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 절차 밟아야 돼요. 자, 용도지역 어떻게 해서 미지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미지정인 경우에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제한이 많은 것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따라 살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폐율 20, 영역률 80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더라도 뭐만 할 수 있어요? 초단 이것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면. 근데 얘가 나중에 더 다른 이거보다 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확장하면 되는 건데 다 덜컥대고 정하지 않았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해가지고 막 건폐율 90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게 되면 나머지 때려 부술 수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급해서 하고 싶으면 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사실은. 근데 꼭 하고 싶어요. 그럼 뭐해? 제일 제한 많은 거 해라. 적어도 얘는 될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얘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것도 알 수 거예요. 미지정이 있고 미세분이 있어요. 미세분이라는 것은 관리지역은 정해졌는데 보전, 생산, 계획 세분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에 따라 개발할 수 있어요? 제일 제한이 많은 거 뭐예요? 보전 관리지역에 따라 할 수 있죠. 관리지역. 근데 도시 지역으로 정해졌는데 세분되지 않았어요. 아까 보세요 여기. 여기는 뭐 무슨 산업단지는 도시역으로 본다 했죠. 도시역으로 본다고 했지 세분 안 지켜졌잖아 아직. 근데 세분해주면 개발하면 좋은데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제일 개발 가능성이 열린 곳 아니면 개발에 제일 못하는 곳? 제일 못하는 곳 어디? 예? 보전녹지. 예, 공부했으니까 녹지 그러면 안 되고 녹지 중에서 제일 제한이 많은 것 보전 녹지. 이걸 자연 녹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3월 달에 쯤은 그때도 또 자연 녹지 하신 분인데 그냥 보전. 보전은 개발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보전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교재 이용을 안 하고 보전을 많이 하시는데 꼭 이제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꾸 개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보전만 하지 말고. 네, 이제 미지정 미세분 나오면 보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87, 89 받고 미지정하는 말이 어디 있죠? 다시 뒤로 가면 115페이지 7번 읽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여기까지 읽어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할 때는 적용할 때는 어디에 따른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따른다.
미세분 도시나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용도 지역이 도시일 때는 녹지 중에서 무슨 녹지? 보전 녹지. 관리 지역일 때는 무슨 관리?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개발을 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계획 관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또 건폐율 용적 늘리고 하는데 그럼 불편한 게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해주면 개발을 하고 정하고 싶으면 제일 제한이 많은 것. 미리 하고 싶으면. 도시적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확인해서 농지를 취득해야 됩니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요, 언제든지 개발 가능성이 열려있는 농지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도시 지역에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용도 지역이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중에. 그 농지가 오랫동안 보호될 가능성이 있는 거 어디예요? 녹지. 그러니까 녹지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예외가 있는데 거기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도시 지역에서는 농취증 필요 없다. 일단 이렇게 공부합시다. 자, 10분 쉬었다가 용도지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